안녕하세요. 무선무야 셰프입니다. 자, 먼저 휠을 새 걸로 새신을 신고 갔는데 그 전에 타이어를 많이 사용했어요. 많이 타여가지고 그래서 타이어가 하나, 둘, 세 개인데 하나는 잊어버리셨는지 또 세 개밖에 안 가졌어요. 그래서 이제 네 개를 휠을 이제 이쁜 거 하고요. 위에 보시면 프레임,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. 요 프레임.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재밌게 놓으셨는지 모르죠. 이제 윙이 띵 하고 날아가서 윙도 예, 새로운 새 마음으로 하시라고 흰색으로 딱 교체해드렸습니다. 이거는 지금 아르마 들어간 거 아니라 아르마 오리지널 회사에서 한 거고요. 지금 보시면 삐까삐까 소리 나는 거, 뭐 이런 건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스프레이, GT7 스프레이 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지금은 더럽지만, 예, 지금은 더럽고 이렇게 농사진 것처럼 이렇게 됐지만 내일 청소를 딱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딱 출고시켜드릴게요, 여러분. 우리 회원님. 예, 김뿅뿅이님, 제가 부품이 다 그나마 있어서 준비가 된 이 차를 내일 멋지게, 예, 이런 거 다 버리고요. 예, 버리고, 예, 이런 거 버리고, 아주 멋진 차를 제가 만들어서 내일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서 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전혀 다른 차. 일단 차가 아니라 머신이에요. 여기다 빠떼 딱 따놓고 하면요. 엄청나죠. 피니언이 아까 갈렸어요. 피니언이, 우리님께서 이렇게 또, 예, 피니언이 갈렸는데 피니언도 교체를 했고요. 피니언도 교체하고요. 제 손도 다치고, 네. 피니언 띠용 하고 피니언 나갔어요. 얼마나 빨리 달렸길래. 그래서 피니언도 되게 좋은 걸로 교체했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제품들 타이어도 예 SRC0002S도 하셨고요. 피니언은 14T로 바꿨고요. 나머지 악세사리도 이렇게 다 부분 교체할 것도 다 교체해서 예, 준비했습니다. 이것도 여기다 넣어놓을게요. 뿅. 네. 자, 일단은 이게 쓰레기는 안 지고 나중에 이제 현이가 새 마음 새 뜻으로 하게끔 했고요. 야, 윙. 어떻게 밀려봐야 되겠습니다. 자, 클라톤이 이렇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유튜브 검색에도 아시아랩 클라톤 검색하시고, 지금 새로운 머신이 탄생했으니까 여러분들, 내일 깨끗하게 청소하고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여기까지 됐습니다. 클라톤 업그레이드 한 제품입니다. 티본 레이싱 풀 옵션이에요. 범퍼, 가드, 윌리바, 그 다음에 하부 쪽에도 좀 뭐 좀 했어요, 이거 하부 쪽에도. 예. 죄송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이게 예, 격 떨어졌네요. 예. 가오가 떨어졌네요. 이게 휠러트는 휠러트 하나 잊어보셔가지고 예, 휠러트까지 내일 예, 준비해드릴게요. 휠러트 이쁜 거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내일 출고할 때 우리님께서 기분 좋게 출고하시게끔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조종기도 하나 좀 좋은 걸로 예,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해드리고요. 차는 완벽해요. 오케이. 짜잔. 클라톤 티본 레이싱 옵션입니다. 오케이.